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건지를 같이 살피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출발하는 비유의 내용은 사실은 약간 문화 비유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문화 비유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 오시는데 그 타국은 천국이 되겠죠. 예, 천국이 비유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위치, 그러니까 이 어떤 악한 포도원 비유의 이 비유가 자리 잡은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걸 이제 권위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거꾸로 주님께서 세례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무마시키고 그러니까 이 권위 논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라는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럼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을 일컫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고 그들을 따르는 유대 백성들이 되겠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그러니까 논쟁의 날에 세 가지 아주 주요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권위 논쟁이고 이제 내일 또 나누게 될 세금 논쟁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날 나누게 될 부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악한 포도원 비유, 농부의 비유는 이 권위 논쟁 처음에 첫 논쟁을 하시고 그 뒤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그 부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부연한 설명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거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긴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10절이죠. 10절. 예, 10절.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맡기냐면 새로 맡깁니다. 예, 아주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예, 새를 주고 이제 소작농이 되겠죠.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 게 아닌데 농사 짓는 걸 이게 소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을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타국에 있으니까 이 소작을 받아야겠죠. 소작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한 종을 보내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때리고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안 줘요. 여기서 먼 타국에서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굴까요? 예, 1세대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예, 초기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제 되겠죠. 그들을 보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소작료를 내라 이거죠. 너희들이 쓰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땅, 가나안 땅, 이거 누가 주셨냐? 그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 너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 생활들,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노예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 소작료
저라 얘기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 듣질 않아요. 때리고 돌려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의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이제 구약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세대 선지자들을 보내고 2세대 선지자 뭐 1세대가 누군지 2세대가 누군지 자세히 이렇게 나누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세 번 보냈다라는 게 세 번 보냈다 역사 속에 이 의미가 아니고 3의 숫자는 항상 3, 7 이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인류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 완벽한 숫자들을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제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속에 나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1세대 2세대 3세대 쫙 있었겠죠. 1세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믿는 분들은 2세대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3세대는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부흥 강사일 수도 있고 4세대는 누구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 보내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들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듣고 어디 온 거예요? 여기 왔잖아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축복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종들을 보내셔서 부르시는 친구를 보내서 들으시는 부모를 통해 닥달하다시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잘.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어요. 나왔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잖아요. 나를 위해 누군가 중보하는 기도의 복병들이 정신 차리고 철 들고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있었던 거죠. 이게 감사죠. 예. 이 안 들리는 귀가 에바다 열린 거죠. 예. 안 보이던 눈이 펼쳐진 거죠. 예. 그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달리다 꿈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야 이렇게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누가?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정신 차리려고 보냈는데 그럼 거기 합당한 말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단 우리 모두를 아는 천재 중에 천재시잖아요. 이건 뭐 비유할 수 없는 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 맞게끔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에 부르셨는데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 보면. 근데 우리는 이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게 감사죠.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 나온 보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 찾는 예, 정말 감격이 있는 거죠. 너무 감사. 근데 이 친구들은 못 들어요. 대제사장들은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아들까지 최후에 보내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섭리를 쫙 꿰뚫어 보시고 가장 적시 타이밍에 그래서 이게 왜 그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 그분 그 사람 그 선지자 모세는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들마다 모두가 다른 그러니까 비슷하게도 말한 분이 있지만 전부 다르게 다른 그날 그날 그런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비유에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그를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이건 뭐야 말을 들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아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나? 그 존대했어요? 박대했어요? 박대하다 못해? 예, 쳐 죽이죠. 예, 쳐 죽입니다. 어디에서 죽여요? 예,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밖은 뭐냐면 골고다가 어디에 있냐면 성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어요. 죽음의 화장터, 사형장 같은 곳이라 성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죠. 거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쫓겨나서 내쫓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비유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 성경 속에서는 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같이 더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건물을 짓다가 건축 자재 중에서 쓸모 없는 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폐기물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폐기물들, 그런 버린 것들. 예, 옛날에는 전부 흙벽돌로 이렇게 구워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진 돌이 분명히 버려졌었는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돌 같은 존재라고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 이 비유에 의하면 그러니까 농장 주인의 아들을 그 성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죠.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종교와 유대교 속에서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분은 쓸모없던 건가요? 그래서 버려져서 죽이게 됐죠. 없애게 됐죠. 버려졌죠. 근데 나중에 짓다 보니까 이 유대교를 짓다 보니까 역사를 지어가다 보니까 이 버려진 돌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이 신약의 역사를 구약에서 예언을 다 해놓습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22절. 예. 아유, 준비가 아직 덜 됐나 본데요. 그래 좀 기다려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 그 말씀에도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 3절 34절을 보면 거기 이제 역사가 바벨론 신상으로 돼서 역사가 나오잖아요.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금은 동철로 거의 큰 신상이 나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뜨인 돌이 나오죠. 이 돌이 역사를 다 부셔버리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예, 이게 이 돌이 누구예요? 이게 뜨인 돌이죠. 이게 이제 산돌, 뜨인 돌, 이제 계속해서 반석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기초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그 돌이 11절,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자, 근데 모퉁이의 무슨 돌이요? 자, 그러니까 모퉁이 돌인지 머리돌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머리돌이 뭐냐면 코너스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원뜻을 보면 이게 기초돌이거든요. 근데 어디는 또 머리돌이래, 어디는 또 코너스톤, 기초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초돌이냐, 밑에 박히는 기초돌로서 역사를 떠받치고 있느냐, 아니면 머리돌로서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매듭 짓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냐, 이 돌로 생각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왼편에 보시면, 예, 왼편을 보시면 여기 코너스톤이 있죠, 맨 밑에. 예, 이게 제일 바닥에. 여러분, 이게 로마의 건축 양식은 전부 아치입니다. 아치 형태로 건물들 짓고 다리를 짓고 그래요. 근데 이 맨 밑에 기초를 까는 가장 중요한 돌을 코너스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치를 이렇게 쌓죠. 쌓고 문을 만들다 보면 이게 옆에 요거를 계속 쌓아갈 때 마지막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을 연결하는 이 돌, 이걸 뭐라 그래요? 예, 키스톤이라 그래요. 머릿돌이에요. 키스톤, 기초돌, 그 다음에 키스톤. 근데 요거로 건물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또 벽을 쌓죠. 벽을 쌓고 그래서 위에 걸어다닐 수 있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옥상같이, 조그만 옥상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위에 쌓아서 연결하는 접합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걸 뭐라 그래요? 캡스톤. 키스톤, 캡스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기초돌부터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연결해주는, 매듭 짓는 돌. 키스톤, 캡스톤. 머릿돌이란 뜻이고요. 맨 밑에 깔리는 이거를 이제 기초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키스톤이 맞습니까? 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에 딱 있는 거죠. 기초돌이 맞습니까? 아니면 머릿돌이 맞습니까? 예. 네. 신학자들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다. 왜? 예수님은 종교와 역사와 인류의 시작이자 마침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예,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심판되기 전에, 이게 맨 마지막 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돌이 떨어지든 이 돌 위에 떨어지든 떨어지면 깨지고 부셔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 돌을 밟고 가야죠.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해라? 돌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그들에게, 지금 권위 논쟁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가 하루를 이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요, 머리시고,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이시고, 이 주님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또 맞춰주실 것도 믿습니다. 어제 2023년 서울제일교회 한 회기를 주님께서 은혜 중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2024년 회기도 놀랍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1년 회기가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어제 연말 당회를 은혜 중에 잘 정리했습니다. 아직 좀 정리할 게 조금 있긴 한데 큰 굵직한 것들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기관총회들도 아마 다 마무리된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회가 이제 두주 뒤에 공고한 대로 개최되게 됩니다. 사무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지금 이제 지원하고 아마 준비 중일 텐데,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인재로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